안녕하십니까, 정진아입니다. 여러분들이 스퀘어 스탠스에서 타스핀 포핸드의 기본기를 다졌다라면은 이제는 오픈 스탠스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. 오픈 스탠스는 몸의 어떤 회전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라켓 스피드를 각 운동량에 의해서 라켓 스피드를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몸 앞쪽에서 항상 볼을 임팩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몸 앞쪽에서 열려 있고, 그리고 위로 수직 스윙을 할 수 있는 장점 있죠. 이렇게 다관절을 이용해서 와이퍼 스윙을 쉽게 할 수 있는 스탠스가 오픈 스탠스입니다. 회전하고 몸통 회전으로 쉽게 타스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공을 위로 윗부분을 쳐서 타스핀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 있는 스탠스가 오픈 스탠스예요. 준비도 빨리 할 수 있고, 몸을 돌렸다가 다시 몸을 돌려주면서 팔꿈치와 손목으로 라켓을 이렇게 로테이션, 회전시키는 거죠. 이렇게 열어놓고 스탠스를 취하면은 오픈 스탠스의 장점이 이런 면입니다. 몸 앞쪽에 둘 수 있고, 그리고 돌려서 할 수 있는 와이퍼 스윙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픈 스탠스입니다. 네, 힘 빼고 몸의 회전에 해가지고 공의 윗부분을 이렇게 브러쉬하게 힘 빼고 부드럽게 올리면은 타스핀이 잘 걸립니다. 공을 정타로 맞는 것이 아니라 공의 윗부분을 이렇게 스치 지나가시 올라가야 돼요. 비껴치는 겁니다. 비껴쳐야지 타스핀이 걸려요. 쉽게 칠 수 있는 장점 있는 스탠스가 오픈 스탠스입니다. 오픈 스탠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?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